첫 번째로 고성에서 가볼 벚꽃 명소는 바로 대가면 벚꽃도로입니다. 대가면사무소에서 갈천 저수지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는 대략 5km 정도의 길이 되는데요. 이 도로가 지금 끝없는 벚꽃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벚꽃이 빽빽히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 여기를 단순히 드라이브 코스로 소개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드라이브 코스로도 너무나도 좋은 곳이 맞는데요. 하지만 이 도로는 제가 평일에 방문하긴 했지만 거의 한 3분에서 5분 정도에 한 대씩 차가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한산한 도로였기 때문에 걸어서 즐기셔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걷기에도 좋기 때문에 걷는 것과 드라이브 둘 다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하실 때도 중간중간에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포인트에서 차를 세우고 구경하셔도 충분히 좋은 곳입니다. 대가면 벚꽃로드에서 제가 추천하는 포인트는 벚꽃길의 시작 부분인 충요 테마파크입니다. 이 부근은 언덕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벚꽃을 위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가 있고 또 사진을 찍을 때도 훨씬 더 아름답게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추천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코스의 마지막인 갈천 저수지 부근입니다. 갈천 저수지 부근은 저수지와 벚꽃이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근도 제가 추천하는 코스 중 하나입니다. 아직 이 고성의 벚꽃 로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더 매력적이었는데요. 아마 이번 주 주말까지는 벚꽃이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성의 남산공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가면 벚꽃 로드가 좋지만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벚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은 적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고성의 남산공원에 가시면 충분히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남산공원도 역시 지금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는데요. 남산공원에서는 벚꽃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산공원도 이제 벚꽃이 지고 있어서 꽃비를 즐기실 분들은 오히려 이번 주말에 방문하시면 가득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벚꽃 로드를 먼저 즐기시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남산공원에 오셔서 또 다른 벚꽃 여행 2탄을 즐기시는 것도 더 매력적인 고성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고성의 바다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송천 참달의 마을인데요.
참달의 마을은 솔섬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참달의 마을부터 시작해서 상조감까지 바다 옆의 길이 지금 모두 다 벚꽃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상조감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은 저는 이곳까지 오셔서 바다 옆에 있는 벚꽃 로드를 즐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쪽 부근의 길 역시도 차량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달리면서 벚꽃을 즐길 수가 있는 게 매력적인데요. 특히 바다 옆을 달리면서 보는 벚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저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매력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의 벚꽃길을 달리다 보면 고성에 비포진성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비포진성은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여행지라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곳은 이 초록초록한 매력을 느끼기에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문하시면 이렇게 성곽터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위에서 즐기는 고성 바다의 매력을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렇게 성곽에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사진이기 때문에 이 비포진성은 저는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근처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데크길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데크길도 걸으면서 즐길 수 있고 또 그 옆에는 석방염이라는 특이한 포인트도 있으니 여기까지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상조감 국립공원을 추천합니다. 이 상조감 국립공원은 특이한 지형을 볼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성에 오신다면 방문하는 곳인데요. 저 멀리 보이는 주상절리들과 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특이한 지형들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이유는 여기도 또한 인생샷을 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국립공원에 물때를 잘 맞춰서 도착하시면 동굴샷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동굴샷을 꼭 남기는 거, 이 동굴샷을 꼭 찍고 싶은 분들은 물때를 잘 보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공룡 박물관이 있는데요. 공룡 박물관 역시 벚꽃이 많이 피어 있었으나 여기는 조금 빨리 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다를 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점이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성의 송악동 고분군으로 향했는데요. 송악동 고분군은 초록초록한 게 매력인데 아직은 초록초록함이 올라오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분이 시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점이었는데요. 만약 고성을 이번 주에 방문을 못 하신다면 조금 있다가 방문하셔서 이 고분군 건너편에 있는 넓은 부지 유채꽃이 필 때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벚꽃은 지나가지만 고성에 또 유채꽃이 피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방문하면서 고성의 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갈 곳이 많고 즐길 곳도 많다는 게 이 매력을 느끼게 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봄이 빨리 가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봄을 즐기러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좋은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Me wonderstruck.